수입식품 정책과 기용기 사무관입니다. 수입식품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중량을 변조하는 경우 한 번만 위반하더라도 바로 영업을 취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이번 입법 예고안은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입신고 등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유통기한 및 중량 위변조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행정처분 기준 강화, 할랄 인증서 인정 범위 확대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게시물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에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등은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더욱더 강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